오늘 밤 드레드존에서 가문별 팀은 샤라 행성의 눈 덮인 벌판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한때는 별 볼 일 없는 고대의 사원밖에 없었던 이곳이 지금은 흥미진진한 전투 코스로 바뀌었습니다. 라체시 사원의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드레드존의 무시무시한 전사들과 싸워야 되죠. 하지만 들어가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이번 시즌에 살아서 나온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전투에서 이기면 가문별 팀이 에이스 하드라이트와의 대결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겁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군요. 경기하기에는 완벽한 날씨입니다. 라쳇, 다리를 작동시키려면 보안오브로 해킹해야 돼. 사원은 라체시 랜드스토커를 모는 것 좀 보세요. 우리 할머니도 저것보다는 빨리 몰겠어요. 현장, 이것이 드레드존입니다. 이건 정말 불필요한 폭력 장면이군요. 우리 애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아참, 안에 애들이 없지?
불꽃이 정말 멋있군요. 라쳇의 로봇이 쓰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군요. 이렇게 기운이 넘친다면 오늘도 문제 없겠죠? 과연 그럴까요? 앞뒤 투구프라고! 이번 경기에서 라쳇에게는 무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무기 상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녀석을 처리할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 거야? 사실 얘기를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난 이제 부자야!
눈치 보고 계신 거 아니죠? 것입니다. 드라이빙 앤 킬링! 마구 운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십시오! 진진합니다. 혼돈의 아수라장! 제한 시간 내에 라쳇이 얼마나 많은 적을 죽이게 될까요? 잘 싸우니 곧 광고 계약도 많이 들어오겠군요. 아 그러면 함께 일할 매니저도 필요할 텐데 난 어때요?
회사 숙녀 여러분, 마음껏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죽느냐 싸느냐 숨쉴 틈 없는 대결입니다. 라쳇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퓨전 라이플은 아주 멋진 장거리 공격 무기야. 멀리서 적들을 확대해서 조준할 수 있어. 퓨전 라이플로 적들을 공격해봐.